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차 리뷰는 마틴의 커스텀 모델 중에 하나 OM28 타스메니안 블랙우드 커스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28번 모델 기반의 설계에다가 이제 흔하지 않은 목재인 타스메니안 블랙우드를 축구판에 사용한 그런 기타입니다. 상판은 에드리언 덕스프루스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카스프루스보다는 좀 더 선이 굵고 강한 느낌의 그런 소리를 내주는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에드리언 덕스프루스에다가 에이징 토너, 좀 오래 사용해서 색이 진해진 것 같이 에이징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. 축구판에는 이게 이제 태즈메니언 블랙우드입니다. 태즈메니언 블랙우드는 흔히들 다른 말로는 오스트레일리언 블랙우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호주,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태스메니아 지방에서 이제 생산되는 블랙우드라는 나무인데요. 이게 기타 목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뭐 아프리칸 블랙우드 이런 거랑은 비슷한 점이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예요. 이름은 이제 블랙우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와이언 코아 들어보셨죠? 그 하와이언 코아와 친척벌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카시아 계열 목재입니다. 이게 얼핏 보면 이렇게 결이 잘 나온 애들은 코아 같이 보이기도 하는 아주 생긴 것도 좀 많이 닮아있고 소리도 닮은 점이 많은 그런 목재예요. 바디 바인딩, 그리고 지판 바인딩, 위에 헤드 바인딩까지 전부 다 고급스럽게 목재로 이 플레임드 메이플로 이렇게 바인딩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상판 위에 브릿지, 그리고 그 위에 지판재는 이제 에보니 흑단이라고 부르죠. 에보니가 이제 사용이 되어 있고요. 그 위에 이제 브릿지 핀은 흰색의 플라스틱 핀에 이 모조 토터스가 박혀 있는 그런 플라스틱 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들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앞에는 본으로 된 새들이 박혀 있는데 이 새들은 이제 마틴의 롱 새들이에요. 좀 빈티지 스타일의 옛날 스타일 마틴 기타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새들이 이렇게 아주 긴 스타일이고 보통은 이 브릿지의 제일 윗면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잖아요. 근데 이 롱세들은 이 옆면 이쪽까지도 다 홈이 파여 있어서 요 딱 깎여 내려가는 이 곡선에 맞게 세들 모양도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롱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위에 올라오면 있는 너트도 당연히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모델은 요즘에 이제 마틴이 모델들이 개편되면서 거의 다 대부분이 44.5mm로 너트가 넓어졌죠. 근데 이 모델은 43mm 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시 상판 쪽으로 돌아와서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로젯에 그리고 이제 상판 인레인 이 테두리의 요 장식은 네, 헤링본이라고 해서 이제 생선 등뼈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뭐 화살표가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생선 등뼈 모양을 형성한 이 헤링본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토터스 패턴에 빗가드가 달려 있고요. OM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스타일의 귀여운 물방울 모양의 빗가드가 달려 있죠.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이 넥, 뒷면에 보이는 이 넥은 이제 제뉴인 마호가니, 진품 마호가니를 사용하고 있고요. 이 넥 쉐입은 이제 로우 프로필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 마틴 넥보다는 꽤 많이 얇아진 그런 넥인데 요즘에 스탠다드 모델에서 많이 사용된 그 모디파이드 로우볼 그 넥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. 헤드 쪽까지 올라오면 이제 이 헤드 앞면에도 이렇게 무늬목이 있죠. 이 무늬목도 축구판과 같은 태스메니언 블랙우드로 이렇게 사용이 돼 있고요. 바디 전체가 다 유광이고 요 헤드 앞면까지도 유광입니다. 그리고 이 헤드 로고는 스탠다드 40번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고죠. 대문자로 CF 마틴 이렇게 로고가 자개로 딱 박혀 있고요. 그리고 뒷면에 이 튜닝 머신은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40번대 정도에 사용되는 고급스러운 금색의 이제 쉘러 그랜드 튠 튜닝 머신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커스텀 모델들에는 뒷면에 헤드 제일 위쪽에 이 부분에도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대단한 의미를 지닌 건 아니고 그냥 뭐 CF 마틴 나자레스 뭐 이런 글씨인데 살펴보시면 이 모델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네, 이제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태스메니언 블랙우드가 유명한 하와이온 코아랑 모양도 비슷하고 소리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코아가 그 중음역대가 좀
강한 소리가 나는 목재고, 그리고 특징적으로 되게 맑게 종처럼 울리는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난다고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.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음역대가 울리는 느낌은 비슷한데 코아처럼 맑게 울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코아 정도는 아니고 대신에 조금 더 질감이 있는 느낌의 소리라고 할까? 좀 그런 느낌입니다. 뭐 이거는 직접 들어보시면 아 약간 차이가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. 어떤 이 상판에 에드로닉스 프로스가 또 강하고 굵은 느낌의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지금 이 소리는 거기다가 원래 저음이 강한 마틴의 설계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잡아본 OM 기타 중에서는 제일 두텁고 강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상당히 선이 굵고 정말 펀치감이라고 하죠. 소리를 딱 때리면 팍 튀어나와서 때리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소리가 강한 OM 바디라서 바디가 크진 않지만 이 체격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좀 파워풀한 느낌의 그런 소리를 내주는 기타입니다. 소리에 대해서 뭐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울림의 펀치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직접 들어보셔야 확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